부산 출신 배우 김자옥 씨 사망으로 암 환자의 재발 방지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부산의 암 경험자 클리닉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박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배우 고 김자옥 씨. 음악교사인 아버지가 피난을 온 부산에서 출생해 지역에서는 더 안타까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2008년 대장암 발견 후 3년 정도 치료했지만 임파선으로 전이됐고 이후 폐로도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암이 나았다고 볼 수 있는 발병 후 5년 생존율은 갑상선암의 경우 100%에 이릅니다. 가장 어렵다는 췌장암도 8%대로 증가했습니다. 그러나 전이되거나 재발한 경우 치명적입니다. 따라서 수술 후에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문을 연 부산 암 경험자 클리닉이 이른바 김자옥 쇼크 이후 주목받는 이유입니다. 이용자는 한 달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김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생활로서 영양 생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면역 체계를 정상적으로 잘 유지함으로써 암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암 치료 이후의 건강 관리와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암 환자들의 1차 치료 이후 관리가 위험한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고 김자옥 쇼크가 암 치료와 사후 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